오늘 오전 전해진 안타까운 소식이었죠. SBS 공채 출신 신인 개그맨 전영중 씨가 새벽 오토바이 사고로 숨졌는데요. 자세한 소식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 기자 연결해서 들어보겠습니다. 안지선 기자. 네, 서울 여의도 성모병원에 나와 있습니다. 네, 개그맨 전영중 씨가 오토바이 사고로 숨졌다고 전해졌는데요. 사고 경위 먼저 전해주시죠. 네, 개그맨 전영중 씨가 향년 27이라는 젊은 나이에 오토바이 사고로 숨졌습니다. 서울 영등포경찰서에 따르면 전영중 씨는 오늘 새벽 3시 10분쯤 오토바이를 타고 서강대교 방면에서 여의 2교 방향으로 달리던 중에 쏘나타 택시와 충돌했다고 하는데요. 이 사고로 전 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결국 사망했습니다. 당초 이제 택시가 중앙선을 침범해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전해졌지만 전현주 씨가 그 중앙선을 넘어섰던 것으로 확인되면서 안타까움을 더하고 있는데요. 취재진이 직접 가본 사고 현장은 더 참혹했습니다. 전영주 씨가 타고 있던 오토바이는 산산조각이 난 상황으로 한눈에 봐도 큰 사고였음을 짐작했는데요. 택시는 많이 파손된 상태지만 택시기사는 큰 부상을 입지는 않은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특히 전현주 씨는 사고 당시에 헬멧을 착용하지 않은 상태였고 음주 여부는 아직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사건을 조사 중인 경찰 측은 사고 주변의 CCTV와 블랙박스 분석을 통해서 정확한 사고 원인 파악에 나선 상태입니다. 네, 병원에 도착했던 당시 전영중 씨 상태는 어땠나요? 네, 고인이 이곳 병원 응급실로 들어온 건 오늘 새벽 3시 33분쯤으로 사고 발생 20여 분 만에 병원으로 긴급 후송돼 왔는데요. 하지만 병원 관계자에 따르면 이미 사망한 그 상태였다고 합니다. 30분간 더 심폐소생술을 했으나 그 전현주 씨를 다시 살려내지 못했다고 하는데요. 사고 소식을 들은 친형이 가장 먼저 병원을 찾았고 지방에 살고 있는 유족들이 오전 중에 올라와서 오늘 오후 1시쯤 이곳 병원 장례식장 7호실에 진소가 마련된 상태입니다. 이번 사고로 인해 고인에 대한 관심 역시 뜨거운데요. 개그맨 전영중 씨가 걸어온 길도 짚어주시죠. 네, 고 전영중 씨가 지난해 SBS 12기 공채 개그맨으로 데뷔한 그 신인 개그맨인데요. 이후에 이제 개그 투나잇과 웃음을 찾는 사람들에 출연하며 얼굴을 알렸습니다. 개그 투나잇에서는 인생은 아름다워 코너에 출연했고 이후에 우차사에선 최선입니까라는 코너를 통해서 활약한 바 있는데요. 특히 이제 여러 상황에 따른 최선의 대처 방법을 재미있게 풀어낸 최선입니까에선 황당한 대처법을 남다른 연기력으로 선보여서 주목을 받았습니다. 경기대학교 연기학과 출신인 고인은 대학 졸업 후에도 연극 무대 등에서 이제 배우로 활약하다 지난해 마침내 SBS 공채 개그맨 시험에 합격하는 등 무명 시절을 잘 이기고 이제 막 꽃을 피우려는 찰나에 이렇게 황망한 죽음을 맞게 됐는데요. 잘생긴 외모와 재치있는 입담으로 유독 주목을 받았던 신혜였기에 그의 죽음이 더 안타깝게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네, 빈소 분위기와 함께 향후 장례 절차도 전해주시죠. 네, 신선한 웃음을 선사했던 그리고 전도 유망했던 젊은 개그맨의 갑작스러운 사망 소식에 SBS 동료 개그맨들 역시 안타까움을 금치 못하고 있습니다. SBS 측은 좋은 신인 개그맨을 잃어서 안타깝다며 고인의 명복을 빈다는 공식 입장을 내놓았는데요. 고인의 갑작스러운 사망 소식을 접한 SBS 동료 개그맨들은 오늘 아침 일찍부터 이곳 병원을 찾아서 고인의 곁을 지키고 있습니다. 빈소가 마련되기 전부터 밀려든 개그맨들은 동료의 그 황망한 죽음 앞에서 비통한 모습 그대로였는데요. 개그맨 박상철 씨는 이날 자신의 SNS에 고생만 하고 가버리면 어떡해라며 밝고 열정 가득했던 모습이 계속 생각난다고 안타까운 마음을 드러냈습니다. 또 개그맨 소민혁 씨도 삼가 고인의 명복을 진심으로 빈다며 애도의 마음을 전했고요. 개그맨 최은희 씨도 안타까운 아끼던 후배의 교통사고 소식에 가슴이 저려오네라며 12기 중에 유독 잘생겨서 장난도 많이 쳤던 후배인데 좋은 곳에 가서 편히 쉬렴이라는 글을 남겼습니다. 방송인 박슬기 씨도 고 전영중 씨와 함께 찍었던 정다운 사진을 공개하며 말도 안 된다, 정말 속상하고 미안해라며 부디 좋은 곳에서 못다 이룬 꿈 펼치기를 바란다는 글로 애통한 심정을 대신했습니다.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도 젊은 나이에 너무 안타깝다며 애도의 뜻을 전하고 있는데요. 장례는 3일장으로 치러지며 발인은 오는 23일로 장지는 서울 원지동에 위치한 서울추모공원으로 정해진 상태입니다. 지금까지 여의도 성모병원에서 와이스타 안지선입니다.